옷 막 젖으면 안 돼, 얘들아. 어? 서로 뿌리지 마, 알았지? 내 앞자리에 내 가방도 갖다 줘. 안녕하세요, 아케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양양입니다. 갑자기 비가 엄청 왔어요. 오늘 날씨에 비 소식은 없었는데 세팅을 하는 도중에 비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동해 바다 끝까지 한번 와봤는데 도착했던 시간은 6시고 어느 정도 세팅이 마무리된 지금 시간은 한 7시 정도 됩니다. 좋네요, 오랜만에 바닷가 오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바다 근처에서 캠핑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통은 산속 깊은 곳에서 캠핑을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너무 초록초록한 장소만 찾다 보면은 좀 갑갑할 때가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이들 모래놀이도 실컷 하고 물놀이도 실컷 하고 바닷바람 맞으면서 더위도 좀 식히고 그리고 수마가 좋아하는 뭐 회 요리 좀 먹고 먼 바다 이렇게 보면서 캠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배고파요. 빨리 아이들도 좀 뭐 좀 먹이고 저희도 저녁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나가서 먹고 와야 될까?
요즘 스트레스 쌓인 걸 지난번에 빵빵거리는 아줌마한테 쌍욕을 해서 많이 풀렸거든? 어. 좀 해소가 됐단 말이야. 그동안 진짜 짜증나 있던 단, 그걸 단전에서 끌어올려서 욕했단 말이야. 지금 별로 안 좋아. 어우, 추워라고 했잖아, 방금. 습관이. 너의 스트레스에서 나는 얼마나 차지하니? 크지, 오빠도. 오빠도 크고 애들도 크고. 나랑 애들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걸로 채웠을걸? 다른 뭔가가 너를 힘들게 했을걸, 스트레스 받게. 왜? 그냥 뭔가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여기가 어디냐면 동산리 해수욕장, 그러니까 양양에 있는 동산리 해변이에요. 여기가 사이트가 딱 10개 있는 캠핑장인데 가끔 이 백고동 소리랑 이 파도 소리 때문에 간밤에 자고 있는데 그런 소리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지금 불러. 사실 양양이 즐길 거리가 되게 많은 장소잖아요. 이곳에 계속 머물면서 캠핑만 하기에는 좀 아깝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어제 저녁도 밖에서 이곳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했지만 아마 오늘도 양양 주변에 괜찮은 곳들도 찾아가볼 예정이고, 물론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캠핑도 하지만 양양 이 장소를 즐기는데 좀 시간을 많이 쓸 예정이에요. 캠핑만 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여기 진짜.
할 수 있도록. 나 뭔가 다이아몬드로 부탁이야. 30분이고 1시간이고 정해놓고 그 안에 밥을 다 잘 먹으면은 핸드폰 보는 시간도 포함이 되는 거야. 밥을 다 먹고 핸드폰을 20분, 30분 보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근데 뭐 그런 거 보면은 조건을 걸지 말라 그러잖아. 아, 다 필요 없어. 시끄럽다 그래. 조건한 걸 왜 어떻게 키워. 안 돼, 안 돼. 그럼 너 핸드폰 못 보는 거야? 잠깐만. 야채 먹어. 먹어라. 내가 먹는데 치즈버거 진짜 잘 먹었었잖아. 응. 치즈버거 또 먹고 싶어. 너무 맛있다. 지금 먹는 게 치즈버거야? 응? 사실 저희 가족이 이 근처로 캠핑을 종종 오거든요. 이런 장소에는 캠핑 그 자체를 즐기러 오는 게 아니라 여행 오는 기분으로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캠핑장에서 뭔가 해먹는 것도 좋긴 한데 주변에 잘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를 뭐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텐트 안에 지금 문제야. 빛 많이 들어갔나? 빛 들어갔을 것 같아. 텐트 안에 한번 봐봐. 두 개가 있어. 다 들어갔지? 나 모자 썼어. 많이 젖었어? 아니 근데 햇볕 나면 또 말리면 되긴 해. 햄버거 먹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장 다녀오는 고 한 3-40분 사이에 아 다 젖었어요. 비가 약간 뭐 이곳 날씨에 뒤통수 맞은 느낌입니다. 반다이크 브라운 뭔지 알지? 납작한 거? 아니 반다이크 브라운 몰라? 밥 아저씨가 제일 많이 쓰는 컬러 중에 하나였어. 반다이크라고. 반다이크 브라운.
약간 진한 밤색. 낙조 말고 파이스가. 뭐 섞었을 때 반대급. 파이스가 저는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걸로. 왜 많이 쓰는 줄 알아? 네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냐? 사람이 말을 하면은 대화를. 내가 아직 안 끝나. 내가 먼저 안 끝났어. 아, 그래 그러면은 그랬어라고 막 그거 했는데 내가 아 나는 뭐 하면은 들어보고서는 아 그거. 근데 그 반다이크 이거, 브라운은 하고 가야지. 내가 말은 브라운. 했는데 너가. 한 번만 반다이크 브라운 한 번만. 안 듣고. 나무를 많이 그렸어 그럼. 알겠어. 구름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여기 샤워장은 비밀번호를 알려줘요. 샤워장도 깨끗하고 뜨거운 물은 잘 나왔어? 여. 빈다고? 엄청 뜨거워요 여기. 날린다. 아 이 날씨 왜 이래? 안 되겠다. 덮어줘야 되겠다. 이대로. 지금 끝에 좀 잡아. 끝에. 뒤로 내려. 안에 건 안 잡아도 돼? 어. 오, 지금 물 여기도 흘러내려. 물길이야 여기 완전. 여기 아저씨. 와 시원하다. 오랜만이다 이런. 나 추워. 잡아줄까? 와. 문제 될 거 없지, 지금 우리? 어. 천사네 천사. 거긴 물고기 없어. 비 와서 물이 고인대잖아. 먹어. 똑바로 먹어야지. 장화가져 왔으면 안 돼줄 텐데. 비가 이렇게 올 줄 몰랐지 아빠도. 그럼 문서리랑 장화가져 와야지. 비가 올 줄 몰랐다니까?
날씨로 확인하고 해야지. 날씨로 확인했을 때는 비가 온다는 얘기도 없었어. 너 갈 때 빨리 비 온다고. 아빠 오늘서 몇 밤 됐다? 한 밤. 아직도 밤이 안 돼? 이제 좀 있으면 밤 될 거야. 여름은 날이 길어. 쌀 기름 없는 거 봐봐. 이걸 이 장군이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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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이 정도로 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금일 대기 불안정으로 관내 낙뢰를 동반한 기습 호우가 예상되오니 해안가, 하천 주변 등 야외 활동 자제 및 낙뢰 발생 시 실내 이동 등 안전에 유의 바랍니다. 얼마냐 민박집? 일단 아직까지는 뭐 당장 옮겨야 되는 거 아니니까 먹고. 지금 언니는 깨끗이 안 와. 먹자. 이제 구워서 우리도. 당근이 잡았어. 10만 원 너무 비싸지. 당일날. 깎아달라고 해봤어? 아니 물어만 봤어. 얼마예요? 언제요? 오늘요. 10만 원이요. 아 네. 이거 그렇지. 와. 애기들 손 잡고 자. 자, 물 어 빗 좀 빗었어. 빨리 가자. 왔어야지. 한 입씩 나눠 먹으면 안 돼? 드레싱 얹어서 한번 제대로 먹어. 나 아까 저기 있을 때 제대로 못 먹었어. 나는 제대로 먹었냐? 한번 먼저 먹어봐. 그럼
어때? 말해 뭐해, 맛있지? 맛있어? 응. 먹방 하고 싶어 했잖아. 먹방 한번 해봐. 차에서 먹는 먹방 있어. 아, 그래? 응. 보여야 돼. 어, 괜찮다. 응, 이렇게 보이게 해서. 꿈을 잃었군. 먹방. 먹방 너가 꿈이었던. 많이 먹지 못해. 하지 못한 나의 못다 이룬 꿈. 히터가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건조해질 필요가 있어. 이 차는 그지. 그만해. 싹 다 정리? 딴 것보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싹 다 집어넣어? 차에? 대충 해서 집어넣을 거야. 정리를 이런 거 좀 지울게. 지우고 쓰레기 버릴게. 오빠가 좀 정리 어떻게 할지 보고 있어. 클로징은 하고 가야지. 아쉽게도 계획했던 2박 3일 캠핑 다 채우지 못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 도착한 이후부터 일기예보가 거의 매 시간마다 바뀌는 상황이라 오늘 밤도 사실 좀 가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혼자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캠핑을 나왔으면 오히려 이 상황도 좀 즐겨볼 수 있었을 텐데, 무엇보다 아이들이 같이 있고 뭐 아내분도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철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기상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아마도 올 여름에는 좀 더 저와랑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가능하면은 모두들 별 탈 없이 안전하게 캠핑을 하셨으면 좋겠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마랑 아이들은 다 차에 타고 있어요. 저 혼자 클로징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캠핑하세요.